저희도 여기 와서 날씨가 계속 너무 좋아갖고 이런 분위기는 지금 저희도 처음인데 너무 좋아요. 이 분위기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도 돼요? 어, 네. 어, 네. 이모니까, 이모. 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저도 늦게 한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결혼을 서른해서 32에 애가 나서 이제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어, 사춘기 진짜 미쳤나 봐. 어, 방탄 정국이에 또 너무 좋아해서. 아미구나, 아미. 아, 네. 아, 아미 보내버리고 싶어, 아미. 그 아미 말고. 군대? 네, 군대 보내버리고 싶어. 그렇게 아미를 좋아하면. 정말 하루에 그것만 들어요. 한국만 어! 왜 그래? 그래야지 순위 올라가. 어머! 스트리밍이랑. 조회수! 네. 어머, 어머, 어머. 거기 1조 한다고? 오빠들을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어. 그거 때문에. 엄마 몇 시간 만에 1억 뷰가 넘었어? 막 이러더라고. 우리 오빠들 다 자꾸 연하도 우리 오빠래. 너 오빠 없다. 너 외동딸이다. 방탄 노래도 뜻되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엄마 때문이야. 이런 뜻이에요. 어? 아 그래요? 그렇다면 굉장히 더 좋았네요. 우리 그럼 삥 둘러앉죠 뭐. 그러면은 앞으로 2세들 계획은 바로 2세들 2세네. 어. 계획이 있긴 있어요. 어. 내년에. 그러면은 어 진짜 일찍 네. 나으시는 네. 거네. 여기는요? 저희는 아직은 저희도 아직은 아직은 그래요. 어, 맞아. 그것도 멋있죠.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도 서로 저는 좀 신혼이 짧았어요. 네. 한 6개월 만에 아이를 가지니까 조금 아쉬웠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신혼은 1년 정도? 짧게는 1년 정도 있다가 아이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세 분 다 나이가 이제 어, 어리시니까 충분히 좀 즐기다가 가져도 될 것 같아. 이론이나 딱 이런 데서 청문회를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마 저희가 11시에 퇴실이니까 짐을. 아, 근데 비가 너무 온다. 근데 굳이 가서 두 명이 비 맞을 필요 없잖아. 그쵸. 왜 역시 나이프를 얻는 거잖아. 지금 다 이 나이프? 여자분도 있어요. 여자분도 있어요. 이거 어디 넣을 데 없어? 아, 그치 그치. 여기가 낫겠다. 어, 이거. 저 정도입니다. 저 정도입니다. 그 정도야? 살림의 호텔 수 있는 칼 도마 세트고요. 진짜 좋아. 제일 핫한. 이거 고기 썰을 때 이거 썼는데 너무 무섭게.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네. 오, 나 진짜 갖고 싶어. 공격적으로. 아, 그러네. 들고 다니기 애매하시니까. 다시 봤으면 주세요. 아, 봤잖아요. 봤잖아요. 봤을 거예요. 네, 아.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은 아, 이거는 우비. 그냥 네. 그 우비랑 아, 우비 이거 네. 맛있습니다. 우비. 아, 우비. 진짜 제가 할게요. 아니 내가 한 번. 이거 아마 뒤집어서. 아 뒤집어서. 그치 그 왜냐 물이 이렇게 쏘니까. 아, 감사합니다. 피곤한데.
나 이거 우유빵 하나 먹고 싶다 오늘. 오. 너 뭐? 탄수화물 먹는 걸 내가 야, 오늘 본 적이 없었어. 먹었지. 그래도 우도 땅콩잼을 한번 먹네. 맛있다. 요거를 단 거로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그 딸기잼이 없어서 코코넛 슈거를 뿌려서 먹는데 맛있어요. 그거는 형님 레시피예요? 아 지금 막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방금 막 생각한 거예요? 어제 형 어제 샀던 빵이가 어디 갔어요? 빵 먹고 싶네 오늘 이렇게. 어? 이거야 이거. 엄청 땡 엄청 땡긴다 빵이. 아 빵 진짜 맛있게 먹었다 진짜 꿀맛이었다. 나 배고파. 배고파가지고 우리 뭘 먹을까 어떻게. 아 비우니까 나가기 싫어. 안 나갈 거면 중국집 시켜가지고 먹어도 돼. 어 그러니까 뭐 시켜가지고 볶음밥하고. 짬뽕 난 짬뽕 그게 낫지. 그거 먹고 먹고 나가자. 그래 짬뽕 두 개 볶음밥 두 개. 아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헐. 아니야 지금 안 받을 리가 없어. 아까 어떡해 볶음밥 좀 안 되나 봐. 네, 저희 그 짜장면하고 다 배달 되나요? 아니요, 영업 안 해요. 아, 네. 오늘 영업 안 하고. 아니 지금 그 풍랑주의보가 오고 있어가지고 내 지금 사실 내일 잘하면 배가 안 뜰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형 그 날씨 예보 앱. 그냥 그러려고 지금 잠깐만. 이게 못 나갔는데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요거가 심한데 아니에요? 요거? 어, 맞아.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이건 위험하다. 이게 전체가 이게 지금 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제주도인데 이게 지금 내일 큰 태풍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기 밑에서. 어, 여기 밑에서 큰 배가 올라오고 있네. 내일 9시면은 거의 중심에 들어왔어요. 막힌 거네. 여기 그냥 중심에 빨간색 중심에 들어왔어요. 내일은 무조건 비는 와요. 어, 비는 올 거야. 근데 비 와도 지금도 배는 뜨잖아요. 근데 그게 바람인 거 같고 바람이 저 예측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면 어떻게 제일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쪽 신혼부부들을 좀 챙겨야 되니까 그쪽에 의사를 물어보고 어차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 좀 전화를 해보자. 아, 전화 해보고 우리가 한번 여쭤보자. 일단 그럼 첫 번째 부부부터. 못 들어오고 못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미 오가고 있는 배가 하나도 안 되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저 우도주마인데요. 네네. 지금은 어디쯤이세요? 제주시청인 것 같은데. 아 제주시청. 거기도 비가 많이 오죠? 네 좀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도인데 지금 비가 많이 오서 제가 걱정이 돼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 저는 탁재훈이에요. 네. 아 예예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돼서 오는데 지금 바람이 좀 더 점점 심하게 불고 있어가지고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네. 내일 배가 묶여버리면 못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어, 스케줄이 괜찮으신지를. 어, 잠시만요. 네. 이분들도 상의 해야 될 거예요. 어, 상의를 해야지. 그러면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저희가요 들어오셔서 네. 저희랑 이제 일정대로 저녁 드시고 이렇게 놀고. 하시다가 만약에 내일 배가 뭐 묶여도 저희는 괜찮아요. 뭐 하루 더 있다거나 혹은 뭐 저녁 때 풀리면 갈게요라고 하면은 주무시는 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좀 네, 상의하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우도 주막에 저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어디 계신 거예요? 저희요? 여기 네. 산지성이라고요. 네. 아, 벌써 아. 들어오셨어요? 아, 네. 아, 이분으로 아, 들어오셨네. 그렇구나. 여기 부부께서는 내일 안 나가셔도 되는 그런 스케줄인가요? 아니면은 네, 네 뭐 상관없습니다. 오, 아 그러면은 비우고 오셨네. 아 지금 위치가 어디쯤 계세요? 여기 천지랑. 어 천지랑 이미 들어오셨군요. 네. 풍량이 세지거나 뭐 비가 더 많이 와서 하면은 내일은 배가 못 들 수가 있대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오실 때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